생일 마감을 치는 시기에 만약에 만신들한테 점을 보신다면 한 방에 알죠. 너에겐 시간이 없다. 뒤에 저승사자 두 분 모시고 같이 들어와서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. 안녕하세요. 꽃님들. 내가 본의 아니게 암이나 기타 다른 질병으로, 중병으로 이제 생일 마감을 치는 시기에 만약에 만신들한테 점을 보신다면 한 방에 알죠.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. 어떤 친구가 저 블로그 보면 제 신딸 얘기가 있어요. 네가 어떻게 살아서 나를 만나지? 이 말이 첫 말이었어요. 네가 지금 마흔 초반에 나를 만날 수 없는데, 너는 살아서 나를 만날 수 없는데, 네가 죽을 자리, 뻗을 자리를 알고 나를 만나러 왔구나. 그럼 한 6개월 만에 정말 죽게 되고, 제가 뭐 길도 갈라주고 빌어주고 걔 모든 일생에 만신으로서의 생을 제가 이끌고 마무리를 져준 실화가 있었고,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5년 동안 닭수를 하시다가 신을 접고 가구 공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. 그 당시가 제 기억에 60대 초반에 소띠였어. 저 애동 때니까 십몇 년 전이죠. 근데 뭐 내가 돈놀이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막 얘기를 해요. 딱 한마디 했어요. 너에겐 시간이 없다. 그 무슨 뜻이냐? 당신 알아듣잖아. 당신에겐 시간이 없어. 돈놀이? 그런 거 하지 마. 네가 먹고 싶은 거, 하고 싶은 거 해. 딱 얘기를 했죠. 근데 또 얼마 전에는 이런 게 있어. 유방암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6개월 정도가 이제 의사가 얘기한 시간이 시한부 상담을 하러 왔는데, 네가 네 운명을 이미 다 알고 왔는데 뭐하러 전보냐. 그러니까 네? 아니 그래도 뭐 신과물이 세다는 얘기는 알지만 신과물의 얘기가 아니잖아. 뒤에 저승사자 두 분 모시고 같이 들어와서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 얘기한 적이 있고, 실제로 이제 그분이 사망을 하셨고, 또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너는 신을 받고 1년 후에 너는 스스로 네 목숨을 끊을 것이다. 그 끊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, 정말 만신이면 그 사람의 마지막을 알아요. 알게 되죠.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,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분들은 만신을 알고, 요게 조금 일찍 만약에 연이 닿으면 살 수 있어요. 제가 얼마 전에도 요즘 계속 병구슬 좀 많이 했는데 대수대명을 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진행을 했고 결과는 뭐 굉장히 좋았고,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만신을 떠나서 우리 꽃님들한테 꼭 하는 말, 국가에서 지정하는 건강 진단 짝수홀수 무조건 받으세요. 그건 무료니까 내가 내는 세금으로 당당하게 받는 권리야. 그거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도 젊어도 우리는 앞날을 미래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잖아. 그러니까 받으시고, 두 번째, 조금만 내가 몸이 이상하면 무조건 병원 가세요. 모든 걸 무속하고 연관 짓지 마.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, 병원, 진료, 치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꽃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, 정말 병원에 갔는데 멀쩡한데 나는 아파. 그럴 때 만신을 찾으세요. 이 다음에 해야지, 이 다음에 해야지, 돈 벌어야지, 돈 하지 마시고 지금 다가온 하루,
당신의 하루를 뜨겁게 보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꽃님들, 도움 되셨나요? 늘 노력하는 마음으로 우리 꽃님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